나는 회복하지 않겠구나. 그런 사람은 회복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해병대 조교였어요. 해병대 조교라면 무섭습니다. 해병대라 켜도 무서운데, 그 해병대 신병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서 진짜 해병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조교라고 그래요. 악바리 중에 뭐예요? 악바리요. 그리고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사람들이야. 근데 친구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쓰러진 거야. 축구 시합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중풍이 마비가 된 거야. 가서 찍어보니까 막 뇌가 막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뇌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막, 막 우울증에다가 그 운동 잘하고 막 사람도 쾌활하고 그 뭐 해병대 조교 출신이니까 얼마나 용감하고 그래요. 활동적이고 이 사람들이 왜 저런 거야?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 죽어요. 안 낫는다는데.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또순이야. 그 부인이 이제 뭐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게 된 거야. 야, 뇌 세포들 재생할 수 있구나. 이제 부인이 먼저 믿었어. 여러분,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뉴스타트를 하고 감동을 받고 회복되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뉴스타트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뉴스타트 운동 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 운동 본부에서 이제 봉사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어디서 했냐면 양평에 있는 한화 콘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상구 박사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모였어. 요즘은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그 모였는데 그때도 한 300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큰 강좌. 그런데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강의도 안 들어. 그래서 전 그 사람이 바로 그 중풍 걸린 그 사람인 줄 몰랐어. 모르고 이제 모르는 채 이제 그 재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뇌세포도 무슨 세포가 있기 때문에 뇌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변해가지고 죽어버린 뇌세포를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로 대체할 수 뭐예요 있다.
그렇게 강의를 딱 하니까 이 사람 책상에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다음부터는 막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뇌 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자, 그 믿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아주 충실한 교인이야. 하나님을 참 깊이 믿는 교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캐싸도 뇌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뇌 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뇌 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라고는 그거 믿음은 그거는 의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재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를 만드시고 그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유전자를 깨워서 변화시키시면 새로운 뇌세포는 재생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믿고 있는 거지? 인간의 지식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내 망가진 내 세포, 죽어버린 내 세포들도 재생시키실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가슴에 탁 들어왔다, 이거야. 믿음이 없을 때는 맨날 하는 게 뭐였어? 이러고 맨날 잠만 자고 신경질이나 내고 모든 거 뭐야 부인이 다 물 떠다 주고 뭐 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이 나온다. 이 교회에서는 요즘 믿음으로만 되냐? 행함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 내가 믿는 거지 성령이 믿음을 준게 아니라서 그래요. 성령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 속으로 쫙 넣어주면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진짜 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뉴 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와! 그래, 하나님이 내 뇌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구나. 또는 우리 임영일 씨의 경우처럼, 아! 하나님이 내 T세포를 강화시켜서 유전자를 켜줘서 생명으로, 내 간암이 없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뭐요? 행동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운동하자. 그러면 현미밥 먹자. 왜? 그런 행함은, 그런 순종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때문에. 예. 그런데, 많은 뉴 스타트 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뉴 스타트 해가지고 병 낫기는 나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의심. 그러면서 그래, 죽으나 사나 운동 한번 해보자. 현미밥 먹고 풀 먹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진짜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그런 믿음은 뭐요? 행함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다. 나한테 한번 보여봐.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죽은 믿음은 난 하나님 믿는다 캐스하면서도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믿어버려? 그건 이제 의사 말을 더 믿으면서 재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면서 계속 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 투성이야.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에 내가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선물로서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누가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요. 자, 그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령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댕긴 제자들도 뭐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고기 잡으러 가자. 관심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받으라 그랬어? 성령을. 성령을 받으란 뭐예요? 말은 뭐예요? 성령은 말씀이 성령이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데?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을 깨닫게.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50일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 후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막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왜? 그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렇잖아. 그래서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없이 성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고 받는 성령이 뭐게? 저도 말씀 연구 안 하고 성령 받으려고 진짜 발버둥 쳤습니다. 그건 어떡하게? 그거는 누구를 찾아가요?
찾아 누구를 찾아가냐? 성령을 주는 사람이 있대. 제가 처음 교회 들어가니 거기에 수석 장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교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강력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온 증거가 뭐게? 예. 갑자기 입에서 딸라라라라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래 좋냐? 아, 성령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면 황홀하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 성령은 사람을 황홀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성령을 받아야지 하고 그 수석 장로님 댁을 저녁 때 찾아갔어요. 오늘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자신 있대.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 방언이 터질 테니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점잖게 탁 폼을 잡고 안수를 하고 수석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안 터져. 30분을 했는데 안 터져. 그 좀 쉬었다가 하자. 이래가지고 또 30분을 또 안 터져. 2시간을 해도 안 터져. 나중에 이 장로님이 제 대갈통을 잡고 막 흐들어 주야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 뭐, 목이 아파서 죽겠어. 4시간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야, 왜 나한테는 성령이 안 오지? 그래서 이, 그런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오해하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믿음이 떨어질 뻔했어. 아이고, 뭐, 나는 별로 앞으로 가망성이 뭐예요?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령 받았다는 방언 한다는 사람, 뭐, 여러 사람 만나서, 아,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설명을 잘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물어보면 깡통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하, 이게 수상하구나. 성령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 좀 위로를 받고, 아, 그, 방언을 한다는 것이, 예? 방언을 한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 그럽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뭐라 불러요? 성령의 은사라고 불러요. 사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선물을 내리면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그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여러 개인데 여러 종류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대. 근데 그거는 뭐가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최고의 은사가 뭐게? 그 뭐로? 자, 고린도전서 10.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것들이 다 은사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이런 은사보다 너희는 더욱, 뭐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큰 은사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끝이야.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은사.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그래서 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함이라는 것은 진짜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자,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우란 말도 좋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란 말은 주로 어떤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뭐예요? 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자예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데. 예. 내가 무슨 특별한 요일에 교회를 가야만 구원 받는다던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믿음이 뭐요? 없는 상태야.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채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무슨 요일에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앞으로 해 주실까? 혹은 아닐까? 그 구원이 나의 뭐에 달렸다? 나의 행함 순종에 달렸다. 그거는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순종은 무엇이니라? 죄니라. 그게 로마서 14장 23절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 풀을 먹어야 병이 낫나 이러고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 된다. 그것을 믿으면 건강식이 하고 싶어지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이미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를 해야만 되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여러분. 콜럼버스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믿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카톡에 오는 거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사람들 참. 참.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게 이상한 영이 들어가면 뭐든지 어떤 엉터리든지 믿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그게 영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왜? 우리는 지금 죄 속에 빠져서 형편없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신다. 라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뭐가 와야 믿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가 씌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믿기는 거야. 예, 아시겠죠? 자, 콜럼버스 시대 지구가 평평하다. 틀림없이 평평하다. 그래서 배 타고 항해하는 거를 뭐예요? 겁이 나서 못했어. 왜? 너무 멀리 가다가 어떻게 돼? 막떨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도.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똑똑.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말을 한 거는 사람들이 다 잘 받아들였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말만은 웃기지 마라 그랬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은 막 거의 없어져 버렸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막 더 이상 우기지도 뭐요. 왜? 지구 둥글다고 자꾸 그러다가는 자기의 좋은 가르침마저도 뭐요. 전부 폐기 처분될까봐. 그래, 지금 평평하다고 가자.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태리의 토스카니라는 과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가 둥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책을 써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못 하는 거야. 발표했다간 또 뭐예요? 미친놈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미친놈 취급받아요. 네. 그거를 거쳐야 돼. 아세요? 각오해야 돼. 저도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받아들이니까 의사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봐요? 미친놈이야. 그리고 또 안식교인이 되니까 또 미쳤대. 또 이제 안식교를 관두니까 또 미쳤대. 하여튼 미치다가 볼린다 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토스카니 박사의 설명을 콜럼버스가 딱 듣고, 맞다.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뭐요? 믿는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뭐요? 지구를 한 바퀴 뭐요? 도는 행위가 나왔다. 이 말이야. 행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항해를 쫙 그래서 일직선으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뭐예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갈수록 뭐예요? 응? 절벽이 안 나오는 거라. 봐! 한 달을 더 가도 안 나오고 또 한 달을 더 가도 안 나오고. 신나 안 나? 예. 근데 그걸 안 믿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 아들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걸 진짜로 믿으면 행함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어 뭐예요?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한번 내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보면 아 없구나. 그러면 그 뭐예요? 나는 아직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은 이제 조금밖에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놈은 탈락, 이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 그것은 성령을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기 싫은 사람 뭐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성령 받기 싫은 사람. 아, 생각할수록 나는 진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크, 하나님, 성령을 좀 더 부어주십시오. 나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뭐예요?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모세 율법에는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백성들의 마음이 그 미운 마누라를 다시 뭐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여자로서는 안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안 그러면 뭐요? 안 보일 때 막 응? 구박하고 막 또 바람 피우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 자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이혼하라는 말과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을 취소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계속 강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그 생각대로 이끌고 나갈 수가 뭐예요? 없게 됐다. 자, 오늘은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눌 수 뭐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본래는 뭐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이혼해도 된대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조금 뭐요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한 게 어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싫으면 이혼하면 된대. 이혼해.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혼하고 싶어도 네가 정말 성령으로 간구하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뭐요? 성령을 부어줘서 네 마음속에 네 마누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 또 이런 율법이 있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다. 네, 신명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아차 잘못해서 뭐요? 네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면 너도 어떻게 그 자식 이빨을 하나 빼도 된다. 눈이 빠졌다면 너도 그 녀석 뭐요? 눈 하나 빼도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란 말이 아니고 뭐예요? 원수 갚아도 된다.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어떻게 돌려대라. 정반대 아니요? 180도로 반대요. 저는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이걸 발견하고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모세 율법에는 뭐예요? 눈 빼면 눈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라 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갑자기 응? 갑자기 오른뺨 치고 오른뺨 돌려대고 또 여기도 때리고 이것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요? 자, 성경 보면 여러분이 옛 언약이란 게 있고 새 언약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해라. 계속 사랑해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이혼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을 무엇으로 바꿔서? 새 언약으로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게 변질되버린 유대인들이 그걸 변질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율법 속에 사랑은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사랑을 다시 율법 속에 가지고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 옷감을 만들어낸 게 뭐 생산해내는 게 너무 쉽잖아. 옛날 그때 손으로 다 짠 거요, 기계로. 그러니까 옷 한 벌이라는 게 이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그러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이기면 뭐예요? 손해배상을 뭘 해야 돼? 옷으로 해야 돼, 세상에.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슨 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겉옷까지 가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자. 그러니까, 이빨 뺀 거든 이빨 빼라. 그거는 복수할 수, 뭐요?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이 복수하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진짜는. 그런데 이빨 빼는 놈한테 이빨 빼도 좋고, 눈 빼는 놈한테 눈 빼도 좋다는 것은, 그런 모세율법을 하나님께서 준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뭐 때문에 그런 율법을 줬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요?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섰다. 자, 그럼 이 한 걸음 물러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양보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왜? 자녀라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뭐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여기 저 뒤에 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자, 네. 자식 이기는, 예. 네. 저도 그랬어.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자식을 못 이기겠어.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요. 그러면 이거 된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럴 수도 뭐요? 없는.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입장에 빠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애매한, 사람들의 오해받기에 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거 뭐야? 하나님이 꼭 무슨 조현병 환자 같아?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고는 또 뭐야? 뭐 이빨 빼라 그러고. 그 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데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좀 답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산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운전할 때도.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답변을 뭐요? 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해도 이거를 계속 답변을 추구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다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책 뒤지다가 볼 일 다 봐. 그래서 신학자들의 논문을 아무리 검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신학자들이 못한 거니까 나도 뭐예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여러분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뭐게? 어떤 시대적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꼭 뭐요? 오신다. 그게 예언. 그래서 그 예언자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아모스 다 구약 성경 다 보면 결국 그 구약 성경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리고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계속 반복합니다. 모든 예언을 다 그래. 근데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이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서서 죄를 없애버릴 것이다. 죄를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해요? 예? 청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을 것을 뭐요? 갚아버려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나를 내 죽음이라는 빚을 갚아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제는 죽지 뭐요 않는 사람이 된다 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뭐요. 옮기쁘다.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근데 니 뭐 아직도 죄 짓네? 이제 이래가지고 나를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는 다 이미 빚은, 내가 진 빚은 이미 완불, 뭐요? 되었다. 완불되었으면 빚쟁이한테 내가 집에 받지 않은 거예요. 그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을 때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 초청을 받게 돼 갔는데, 그 교회,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애가 둘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 만나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강의를 통 인터넷을 통해서 맨날 듣고 있는데 대개 이제 제가 강의하러 초청을 받아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애 있는 집에서는 저를 잘 방을 안 내줘. 왜 애 있잖아.
그리고 또 애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댕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박사님이 싫어하실 거다. 뭐 이제 이래서 주로 어떤 집요? 집은 큰데 식구가 없는 집, 뭐 이런 집이 배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그 배정받은 집사님은 아주 싫어. 박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무너무 뭐요? 불편하고 막 그래서 뭐 싫지만 또 좋은 척하고 또 그냥 그래서 그런 집 배정받으면 조용해서는 좋은데 기분상으로는 별로예요. 그런데 이 집은 애가 둘이나 있는데 박사님 우리 집 모셔야 된대. 그런데 그런 집 가면 좀 시끄러워도 어떻게 참 기분이 좋아요. 고맙다 싶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직원회 때 이제 누구 집에 모시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그 애 둘이 있는 그 여 집사님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집 크고 방로만 돌아가는 집사님들 별로 자꾸 이러길래 그럼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뻔하죠. 저도 직원에 들어가서 무슨 분위기가 어떤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애 있는 집에, 방이 남아 돌아가지 않는 집에 가면 참 행복해. 그러니까 막 그분들은 막 박사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신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도착을 했죠. 했더니 그 주인 그 아빠는 없어. 다 젊은 부부인데 30대 후반 부부인데. 근데 이제 애가 둘인데. 근데 한 애 여자애는 5살 이렇게 돼서 이제 학교 안 다니고 남자애는 이제 7살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아빠가 일요일 날 저녁에 출장 갔다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장 갔다 오면서 초콜릿을 선물로 사온 거야. 근데 이 초콜릿을 이제 한 개씩 주면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허쉬바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껍질을 딱 까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떼먹게 돼 있어. 그래서 무슨 오늘 이제 저녁에 왔기 때문에 아빠가 밤에는 이런 거 먹지 말고 내일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각각 받아가지고 이제 방으로 가서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하면 이제 그 일곱 살 난 오빠는 초콜릿을 서랍 안에 넣어놓고 학교를 가버린 게 후닥닥. 근데 그 얌체 같은 그 5살짜리 그 딸내미가 자기 초콜릿은 안 먹고 오빠 방에 들어간 거야. 오빠 방에 가가지고 오빠 서랍을 착 열어보니까 그 초콜릿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착 까가지고, 이제 거기 아마 쪼가리가 아마 한 열두 쪼가리쯤 돼. 한 쪼가리를 떼가지고 먹고 안 먹은 척 다시 세가지고 탁 집어넣었어. 그게 자기 거는 아낀다고 안 먹고. 자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엄마하고 그 딸은 쇼핑을 간 거야.
쇼핑 간 새에 이제 스쿨버스, 그 이제 학교에서 버스로 데려다 주니까 스쿨버스가 와서 오빠가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딱 꺼내서 딱 까보니까 아, 귀퉁이 한 쪼가리가 날아가 버린 거야. 이건 누구 짓인지 뻔할 뻔짝 아니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 방에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있거든.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아, 그리고 이제 축구 차례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축구 차례인데, 아, 동생이 이제 쇼핑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그리고 없는 거야. 쓰레기통 보니까 뭐야? 쓰레기통에 껍질 막 고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열 받아가지고 오빠 사람 열어보고 오빠는 자기 것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오빠 가방을 열어가지고 공책을 해서 찍고,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은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들어보니까 막 자기 공책이 찢겨 있고 막 책이 책가방이 막 흩어져 있고 막 전기 스탠드가 뭐요 넘어져 있고 막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동생 방에 가서 막 벽에 찢어 가지고 막 해고 막 이불도 막 워낙 해요. 완악해. 백성들은 이렇게 완악해. 여러분, 우리가 복수한다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당했는데 어떻게 갚아요? 왕창 갚아야 속 시원합니다. 당한 만큼만 갚으면 속이 별로 뭐요? 안 시원해요. 조금 당해도 막 쉐레 막 응? 왕창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죄인들의 심증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와보니, 이게 막 엉망이거든. 저도 그때 같이 들어왔어. 우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왜 이랬냐? 그랬더니, 오빠가 내 거 다 먹었다 했죠. 그래야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네 한 쪼가리 떼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복수하는 것은 뭐요?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논리야. 그건 조건적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에 대놓고 뭐라 그럴 수가 뭐예요? 없잖아. 그럼 아빠는 지금 얘들은 조건적으로 완전히 굳어있다, 완악할 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는, 니네들 앞으로는, 이렇게 복수하면 안 된다. 오빠가, 오빠 초콜릿을 한쪽 귀퉁이만 먹었는데, 이렇게 공책을 찍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빠가 이렇게, 한 쪼가리를 네 걸로 동생이 훔쳐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도 그 똑같이 한 쪼가리만 뺏어 먹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그 말은 복수를 하라는 말입니까?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래서 이혼하라는 말이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야. 네. 사랑하란 말이야. 마누라 그렇게 네? 미워도 기도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제가 용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스터 구한테 네? 돈 5억을 뜯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섯 밤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잖아. 그러니 여섯째 날 아침에 깨보니까 어떻게? 와, 미스터 구가 구를 생각해도 더 이상 이가 갈리지 뭐요? 않고 와 용서가 됐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이가 갈리지 않고 미스터 구가 그때 내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봤다. 참 고마운 일이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야. 돈 5억을 뜯겼는데 그 자식이 고맙다?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탁 오면 이렇게 미친 말이 나올 수 있게 뭐요?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이미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고 어떻게 해야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조사해보고 점수를 매겨서 자격을 그래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는 뭐요? 자연스럽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기쁠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성화, 우리의 성격이 성화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 보면 이런 말 참 있는데 여기 어디 있어? 너희들은 네 몸에 난 털 하나도 흰 털을 까맣게 변화시킬 수 없고 까만 털을 희게 변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없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너희들 자신이 내가 이 품성이 성화가 되어야 구원을 주신다 카더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변화시켜서 한번 구원을 받아보자 라는 말은 안 된다, 이게 성립이. 왜? 너희들 자신으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너희들 자신으로는 너희 몸에 난 털, 뭐요?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 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환자를 봤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뵈기 싫은 거야. 남편 뵈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너무 뵈기 싫어.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는 아주 똑똑한 여자고, 똑부러지는 여자들이 보면요. 좀 안 똑부러지는 남자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많더라고. 그런데 이게 똑부러지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좀,
뭐라 그래요? 물에 물 탄 듯, 뭐야. 조금 머저리 같은 남편을 갖다 붙여.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똑부러지는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남편이 돈도 잘못 벌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니까, 여자들은 그 직장 생활이 힘들수록 뭐요? 남편은 별로 미운 짓도 안 하는데, 무조건 미워져.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마누라들 힘들 때 몸조심해야 됩니다. 근처에서 절렁거리면 안 돼. 그건 죄도 없이 당해. 아시겠죠? 아무 죄도 안 전다. 왕창 당해요. 그래서, 마누라가 힘들었다. 그때는 슬슬 겨야 돼. 여보 힘들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보 힘들지 그랬다가도 당하더라고. 당신은 피해서 좋겠다. 탁 이리로 나오면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이분이 뉴스타트를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잘 났어. 잘 났는데 또 남편이 또 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냐 마냐 그래서 하다가 막 고민하다 보니까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가서도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남편이 예? 남편을 지금 사랑할 수가 없다. 나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본 일 있어요. 그거 한번 경험.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용서를 절대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사랑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다 같은 경험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즐겁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내가 성령을 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병 낫는 것쯤은 그냥 가다가 보면 나 뭐요?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명의 길, 치유의 길로 사랑의 길로 꿋꿋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